네, 자, 앞에 이론 부분을 제가 서둘러 끝을 냈는데 3번까지 봤었죠. 이유는 고양이가 덤벼가지고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바닥이고요, 한 마리는 마디예요. 근데 바닥이가 미쳐 날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터를 건드리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둬놨어요. 와, 어쩔 수가 없어. 가둬놨어요. 좀 잠을 잘게 내버려 둘라고요. 자, 그렇고요. 저는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털도 많이 날리고 사실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소유격 관계되면서의 네 번째 이론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요거는요, 저는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워낙 토익이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 제가 일단 소개는 해드리려고. 뭐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라든지 of which 있죠. 그거 다음에는요, 관사를 제외한 완벽한 절이 온다. 관사를 뺀 완벽한 절이 온다는 얘기는 완벽한 문장인데 관사 하나만 없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있어요.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들 가르치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갑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직독직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 너무 어렵지 않게, 그죠?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 하나 봅시다. She is a cute lady, 그죠? Cute lady, 그죠? 아주 귀여운 소녀, 아가씨입니다, 그죠? 아무튼 아가씨네, 그죠? 예쁜 아가씨야. 미녀네, 미녀, 그죠? 자, 그녀는 미녀입니다. 근데 어떤 미인이냐면 whose dreamy, 그죠? 아까 했었잖아. whose는 뭐예요? ladies. 아, 그 여자의 꿈이 뭐예요? to get married with a prince, 그죠? 이건 뭔 전근대적인 스토리로 갑자기 넘어가서 내가 만든 예문이지만 좀 심하네. 꿈이 누구랑 결혼하는 거다? 아, 왕자님이랑 결혼하는 게 그녀의 꿈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다시 해석해보면 그녀는 아주 귀여운 아가씨인데요, 그 아가씨의 꿈이 결혼하는 거죠, 그죠? 누구랑 결혼해? 프린스랑 결혼하는 거죠. 물론 여기는 with보다는요, to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적이 자꾸 돼가지고 with를 쓰는데, with가 틀린 건 아니고 to를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프린스와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whose, 뭐 여러분 이해는 다 되셨죠, 그죠? 해석이 되면 돼.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뭐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설명하겠단 말이에요. whose가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지. 그 다음을 보니까 dream is to get married to a prince, 이렇게 해서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꿈이 결혼하는 거다, 왕자랑, 이렇게 해서 완벽한 문장이야. 다만 뭐가 빠졌어요? dream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the dream 또는 뭐 her dream, 그죠? 뭐 또는 a dream 하든지 뭐 관사라든지 소유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거 없다고 치면, 이것만 보면, dream만 보면, 그죠? The dream하고 문장이 시작을 해야지, the dream하고 문장이 시작이 돼야지, 그냥 dream 이렇게 시작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관사가 빠져있는 완벽한 절이 온다 하는 얘기는 이 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얘가 소유격이잖아. 소유격과 관사는요, 둘 다 한정사라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더가 없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her dream 하게 되면 이건 괜찮지. her는 관사 아니잖아, 그죠? 관사를 제외했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쓸라 그러면 관사, 소유격, 그 다음에 뭐 수사, 양사, 뭐 이거 다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하면 이걸 이제 한정사라고 그러는데, 한정사란 게 도대체 뭐야 라는 강의도 있어요, 그죠? 제 그 영어의 비밀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관사를 제외한 완벽한 절, 이것도 틀린 언급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사, 소유격, 수사, 양사 이런 거 다 뺀 한정사가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누드, 네이키드 명사만 온다. dream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whose를 빼고 나면. 이거 뒤에는 이것만 보자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whose가 있는데 뭘, 이미 내가 소유격을 썼잖아. 그 여자애 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 여자애 라고 해석을 했으면 당연히 뒤에 뭐가 와야 돼? 그 여자의 꿈, 뭐 그 여자의 뭐 옷, 그 여자의 집, 뭐 명사가 와야지, 그죠? 집만 오면 되지. 그 집 뭐 이럴 필요 없잖아. 관사는 어차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법 설명이 있는데 뭐 아무 쓸모 없다, 그죠? 우리는 그냥 whose dream 이라는 걸 그 여자의 꿈이라고 해석할 줄 알면, 또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일에 whose 다음에 이렇게 빈칸이 나온단 말이야,
토익에 보면 토익 문제예요. Who's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빈칸이 나와요. 여기 들어갈 말 고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찾으면 되겠어? 아, Who's는 뭐로 해석해요? 아, 앞에 있는 명사에. 그럼 당연히 뭐가 와야 돼서 명사만 오면 되겠지? 그게 답이지. 그러면 토익 문제 A 정답이 뭐냐면 a house. 토익 문제가 이렇게 웃겨. B번에는 보면은 뭐가 오냐면은 뭐 his house. 그 다음에 뭐 C번에는 the house. 그 다음에 D번에는 D번이 답이겠지, 그죠? 그냥 house. 그 답을 골라라 그럼 뭐가 답이야? D번이 답이지. 이거를 외워. Who's, 아,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니까 뒤에는 관사를 제외한 완벽한 절이 온다. 아, 관사가 오면 안 되니까 어도 오면 안 되고 더도 오면 안 되고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네. 얘는 관사도 아닌데 뭐지? 아,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냐고. 응?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관사를 제외한 완벽한 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관사 아닌데 그럼 얘가 답이네. 이러고 또 찍어서 또 틀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 공부를 하지 말라고. 이게 외워서 뭐 할 거야, 이거. 관계대명사 소유격 다음에는 관사 없는 명사가 온다. 그치? 관사 있으니까 틀리고 소유격이니까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그죠? 아유 무식한 방법이라고. Who's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면 되잖아. 그죠? 그 레이디에 그랬으니까 뒤에는 집, 옷 이런 게 오면 돼요. 그 집, 하나의 집 이런 거 올 필요 없어요. A house 하면 뭐가 돼서 그 소녀의 하나의 집 이상하잖아. 그 여자의 집 하면 되죠. 집만 오면 돼. 집은 하우스잖아.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우리가 이 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소유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자꾸 우리말이랑 다른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미국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 남자의 집 그러면 미국 애들도 그 남자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말로 표현할 때는 그냥 다만 his house라고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 남자 그러면 the 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그러면 걔네도 맨이에요. 더 맨이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남자라고 하는데 왜 걔네는 더 맨 할까? 이런 거 없었다고. 그 남자지, 그 남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 관사에 대해서 제가 영어의 비밀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이건 기억 안 해두셔도 돼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 안 할 거니까.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다들 공부하면서 토익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영어를 계속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4번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예, 5번도 하나 볼게요. 뭐 앞에 나온 것도 반복인데 예, 별 내용은 없어요. 뭐 앞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자, 5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Who's는 사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거라 그랬어요? 관계대명사가 Who고 그거의 소유격이니까 Who에다가 apostrophe를 붙인 거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Who is나 Who has와 헷갈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Who's로 바꿔 쓴 거다. 요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의미는 그 선행사의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자 하는 얘기였어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a cute lady, 그죠? 어떤 아가씨야? 그녀의 꿈이, 그죠? 그 lady의, 그죠? 그렇게 해석하자 그랬죠? 그 선행사의 그랬으니까 선행사의 dream이 뭐다? is to get married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요 설명에 따라서 풀어서 보면 who's dream, 그죠? who가 관계대명사니까 그거에다 apostrophe를 붙여서 앞에 선행사의 꿈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쓰진 말라 그랬어요. 이 의미라 그랬지. 그리고 이 속뜻은 제대로 된 속뜻은 사실은 the cute ladies 그죠? 앞에는 a cute lady지만 예쁜 아가씨 한 명이죠. 그럼 예쁜 아가씨야 그랬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아가씨의 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더가 온 거라고. 그 귀여운 아가씨의 꿈이라는 뜻이었어요. 왜? who가 뭐야? 앞에 있는 cute lady를 가리키니까. 그죠? 그래서 요 단어가 이렇게 바뀌면서 의미를 구성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Who's란 말은 어떤 뜻이다? 아, who의란 뜻이다. Who는 그럼 뭐냐? The cute lady니까 그 귀여운 아가씨의 이렇게 해석을 하자 하는 걸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라고. 자, 5번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보셔야 돼요. 외우실 건 아니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세요. 외울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쭉 해왔는데 그거랑 뭐 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실 건 아니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나 뭐 of which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 당연히 뭐뭐의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겠죠. 이제 뭐뭐의 집, 뭐뭐의 꿈 이런 식으로 명사 와야 돼. 이 형태가요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잖아. 덩어리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걔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냥 명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격 여러분 앞에서 예를 들어서 his home 그러잖아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우리 말이랑 똑같아요. 그 사람의 그 남자의 집. 이건 뭐예요? 그냥 명사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명사구라고 한다고. 단어가 두 개 이상이니까. 그죠? 아무튼 이것도 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나 문장 내에서 뭐로 사용이 된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또 사용이 된다. 오래간만에 들었죠? 우리 주어 만들기, 목적어 만들기 할 때 내가 미친 듯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기억나시죠? 명사는 문장 내에서 뭐로 사용이 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됐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보시라고. I met a man. 나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어떤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남자예요? 그 남자의 이름이. 자, whose name이라는 말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로 쓰였죠. 근데 이게 덩어리로 해봐야 무슨 뜻이 돼? 아, 그놈의 이름이라는 명사가 되잖아 어차피. 그 다음에 뒤에 was muddy 그랬으니까 muddy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조사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름이라는 말이 되고 얘는 뭐로 사용이 된 거야? 결국은 통째로 whose name이라는 말은 소유관계대명사 명사 합쳐진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되고 그렇죠? 그 남자의 이름 명사야. 그리고 이 명사는 뭐로 사용이 됐다? 주어로 사용이 된 거다. 이해되셨나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주어가 돼야 되겠지. 다시 한번. I met a man. 나 남자 하나 만났어요. 어떤 남자야? 그 남자의 이름이요. 머디였어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그 이름이 머디였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하겠지만 별 의미는 없다고. 남자 하나 만났는데 이름이 머디더라.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되나요? 예. 네. whose name이라는 요 형태가 뭐로 쓰였다? 명사고 주어로 사용이 된 케이스였어요. 주어. 여기서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Jack received money. Jack이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대. 돈을 받았대. 근데 무슨 돈이야? 무슨 돈? 무슨 돈 했을 때 여기 잘 보세요. One half of which 그랬거든. 이건 사물이지. 그죠? 제일 많이 쓰이는 거라 했죠? 뭐가? 그랬을 때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어떤 돈이야? 그랬을 때 뭐가 졌다고? One half가. One half는 뭐예요? 반이지. 2분의 1이지. 뭐의 2분의 1이에요? Of which인데 which는 뭐야? 이게 money니까. 아, 여기서는 그 돈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아, of the money의 반이. 그죠? 그 돈의 반이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게 지금 소유격 플러스 소유격이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인데 이게요 뒤에 보니까 he has wasted란 말에 연결이 돼 있다고. 뒤에는 뭐예요? 그가 낭비해 버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는 이것처럼 주어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네. 그죠? 뭘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돈의 반을이 되죠. 그 돈의 반을 he has wasted. 그는 낭비해 버렸어요.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요. 여기서는 뭐로 사용이 된 거다? 목적어로 사용이 된 거다.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돈인데 뭐가 어쩐 돈이야? 그 반이. 뭐 어떤 반이? 그 돈의 반이. 그가 써버렸어. 이러면 아 반이가 아니라 반을이구나. 그래서 목적격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많이 했었죠. 그죠?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he has wasted라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죠. 목적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아, 반을, 2분의 1을, 뭐에? 그 돈의 2분의 1을 그가 다 낭비해버렸어.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직독직해. 다시 한번. 잭은 돈을 받았는데 무슨 돈? 그 반을, 뭐의 반을? 그 돈의 반을 그가 낭비해버렸어.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된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요. She bought a car. 그녀는 샀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어떤 자동차야? 이번엔 of which로 썼네요. 그죠? 이건 제일 드물게 쓰이는 케이스라고 그랬어.
그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의 뭐가 브랜드가 또는 브랜드를 뭐가 되겠죠, 그죠? 뒤에 보니까 I'm not familiar with 그래갖고 나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그러면 be familiar with라는 거 많이 쓰죠. 나는 익숙하지 않아 그 브랜드에. 그 브랜드 애죠. 애가 이 with의 뜻이라고. 그 브랜드와 함께 나는 familiar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샀습니다.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어떤 차야? 그거의 브랜드가 나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차를 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때는 of which 브랜드는 합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그 자동차의 브랜드. 명사야. 그냥 브랜드니까. 그 차의 브랜드가 여기 명사인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에 원래 뭐가 붙어 있어야 돼? which가 with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원래는 여기 와야지. 그지?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그랬으니까 어디에 익숙한 거야? 브랜드에 익숙한 거잖아. 그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 다음에 왔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게 조금 어렵죠. 이런 문장들이. 끝에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문장들이야.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he bought a car. 그녀는 샀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어떤 차야? 그 차의 브랜드가 어때요? I'm not familiar with. 나는 거기에 친하지 않아. 거기에 친하지 않아. 그죠? 자, 이렇게 가서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오는 이 덩어리가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양이가요. 지금 거의 지금 난동을 부리서 빨리 가서 풀어줘야 되겠어. 자, 죄송하고요. 자, 6번까지 우리 예문들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파일에서요. 우리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양이 바다기를 처리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Okay, don't go away. I'll be back.